Good morning.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어저께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렇지만 이 녹화를 할 때는 11월 4일, 그러니까 오늘 전에 녹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11월 4일에 모를 수 있다고 많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모든 생각을 일단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모든 승리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합시다. 아멘. 아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분은 어떤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세를 잡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평화라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승리로 오늘 하루를 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할 내용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부터 34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소망을 주는 구절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그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음성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29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네, 새 언약이 올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는데 우리의 이빨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 하죠? 그때 나왔죠? 시다. 네.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녀의 이가 실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었다. 그랬을 때 나 같았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져가지고 너희들의 죄도 얼마나 악독한데 너희들도 심판받는 것 받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방법을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준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은 그럼 없애버리고 새 언약을 내가 세워주리라.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내 마음을 내 말씀을 네 마음 속에 심어두고 너희들이 나를 마음 속으로부터 사랑하며 알며 순종하고 나는 너의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새 언약은 자기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끔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행위로 나타나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새 언약에 역사하신다고 그날을 기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게 됐을까요? 이런 약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계속 버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떡과 그리고 포도즙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역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천되었다는 성경의 근거를 분명히 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값으로 세우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아예 저는 이렇게 올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내용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1장과 똑같으니까 제가 써오지도 않고 지금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예언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완전히 실천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에 모든 인류 역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새 언약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실천하셔서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그 능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 예전에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까지 효과가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또 부자들을 또 어떤 다른 자유인들을 우리가 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끔 분명히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생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기대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던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미래를 쥐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만 아니라 영생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피 묻은 손에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가 필요할 때 진짜 간절히 은혜가 필요할 이 시대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내가 여전히 더러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적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은혜를 함께 구합시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방금 끝났던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다음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COVID-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다음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합니다. 기도의 용사 되니 기도의 제물 되니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은 단순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멀리 떠난 나라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래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여전히 사용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의 모습이 여전히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순교자들의 노동으로서 세워진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의 그 노력, 그 피땀 많이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에 그 피의 능력이 이곳에 살아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역시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눈물을 써주셔서 이 기도를 써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아바 아버지 또한 이 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피로 항상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우스 교회가 되게끔 주님 매일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